안녕하세요. 예, 저는 남해군, 경남 남해군입니다. 예, 남해군의 전원주택 단지를 리뷰를 해보러 왔는데, 실제 남해군에는 전원주택보다 펜션이 훨씬 많습니다. 펜션을 제가 이리 쭉 길가 지나가다 보니까 남해군의 바닷가 쪽에 펜션이 한 몇백 군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전원주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많지가 않아가지고, 띄엄띄엄 뭐 그렇게 대단지로 전원주택 조성된 곳은 거의 없고, 예, 띄엄띄엄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. 그래서 여기 지금 전망이 아주 괜찮은 여기 전원주택 단지를 찾아왔는데, 지금 이게 매물로 나와 있는 전원주택입니다. 예, 이 집인데, 예, 깔끔하게 멋지게 지났죠. 예,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집을 지어놨습니다. 그리고 전망도 상당히 괜찮고 한데, 이 집이, 제가 인터넷 생활정보지 보니까 매물이 몇 번이 나와 있더라고요, 몇 번이. 그래서, 지금 매물 가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, 이게 지은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된 신축, 예, 전원주택인데, 처음에는 매물로 나왔을 때 4억에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, 또 조금 있다가 3억 7천으로 가격이 떨어졌고,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, 예, 3억 1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여기는 지금 대지가 148평이고, 여기 주택 면적이 41평입니다. 41평이면 크죠? 예, 뭐, 두 식구 정도 이렇게 여기 머물러도 되는데, 제가 봐서는 여기는 전원주택보다는 그 에어비앤비에 공유주택 있죠. 예, 펜션이나 이런 것처럼 하루 이틀 단기로 이제 머무는, 예, 그런 집으로 하는 게 맞지. 여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. 창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2시간 넘게 걸리고, 부산에서는 2시간 반 이상, 진주에서도 여기 올라오면 1시간 이상, 1시간 반, 예, 그 정도 걸리는, 상당히 그 거리가, 도시에서 접근하기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, 제가 봐서는 여기는 펜션으로 운영하는 게, 예, 적합하고, 예, 저기 보시면 이제 항구가 이렇게 보입니다. 항구가 보이고, 오늘 날이 좀 흐려서 그런데, 여기 바다 조망은 엄청 멋지네요. 저기 배도 지금 확 지나가고 있고, 예, 밑에는 바로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. 예, 제가 실내는 못 들어가지만은 집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예, 지금 데크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, 예, 잔디밭도 지금 갖고 놨습니다. 이렇게 데크에 올라가면은 아까 바다 전망이 더잘 보이겠죠. 근데 이 집을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, 벌써 매물로 나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여기 데크에 올라오니까, 예, 바다 전망이 훨씬 잘 보이고, 여기서 쭉 둘러보면은, 저 옆에 전부 펜션입니다. 펜션. 전원주택은 제가 이 동네에서 찾아봐도 잘안 보여요. 이 성구리 마을 이쪽, 요 남면 쪽에는 바다 조망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집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. 집뒤 언덕에 와 있는데, 예, 요 옆에는 다 뒤하고, 앞에는 이제 바닷가고, 요 뒤에는 큰 산입니다, 산. 예, 밭도 조금 있고 한데, 완전 산이죠. 저기 보시면 펜션 단지가 있고, 위에서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큽니다. 와.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은데, 이 절반 정도 사이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. 근데 오늘 날씨만 좋으면은 저 멀리 바다, 저쪽이, 저 지금 여수 쪽도 보이네요. 저 바다 건너가 여수 쪽이거든요. 예, 여수, 지금 이제 여수하고, 남해하고 지금 해저 터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, 뭐 언제 될지,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, 예, 그게 이제, 완공이 되면은 해저 터널로 해서 이제 남해, 삼천포, 여수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그 남해안 관광벨트, 예, 관광벨트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.
예, 이렇게 야외 테라스에는 지금 예, 이렇게 탁자하고 아마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, 데크가 상당히 넓어요. 넓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잔디도 적당합니다. 이 정도 면적이면 적당하고, 데크가 상당히 이렇게 제가 뒤로 한번 물러서 볼까요? 엄청 넓고, 예, 충분히 한 예, 여러 명이서 예, 바베큐 파티를 해도 예,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예, 벽돌로 참고 고급스럽게 해놓고, 예, 양옆에는 지금 예, 콘크리트죠. 콘크리트 집인데, 예,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, 거실에서 이렇게 바로 여기 거실에서 예, 바다를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예, 전망은 참 좋습니다. 예, 바다까지 지금 걸어가서 뭐한 5분 안쪽에 저기 항구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네요. 여기서 상당히 가깝거든요. 저 옆에 보시면 마을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을들이 있고, 어촌 마을이죠. 이 남면은 상당히 남해 중에서도 제일 멉니다. 남해 쪽에 문제가 도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. 그래서 운전하기도 조금 위험하고, 오르막내리막도 심하고, 예, 섬이 다 그렇죠. 뭐 거제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제도보다 오히려 더 조금 도로가 열악합니다. 너무 꼬불한 길도 많고, 뭐 거의 2차선도 아니고 그냥 마을길처럼 이렇게 도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마을길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. 예, 여러분은 이 안쪽이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구들하고 뭐 TV 이런 거 기본적인 부엌하고 이런 것만 돼 있고, 사람이 살은 흔적은 없습니다. 그냥 건축만 해놓은 상태고, 안에 필요한 예, 우리 살림살이 가구들 뭐 이런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아파트처럼 깨끗하게 정리는 돼 있는데, 예, 여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예, 방 안에 보니까 없어요. 예, 오늘 전원주택 예, 남해 남면 예, 성구리에 있는 전원주택 리뷰를 해봤는데,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이집 앞으로 가격이 계속 더 얼마나 떨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예,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고, 또 저는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큰 저택, 전원주택 한번 리뷰하러 떠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